서울 북촌에 위치한 홍건희 가옥입니다. 한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현장 대신 온라인으로 만납니다. 오늘 체험은 항락 만들기.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면서 한 땀 한 땀 천주머니를 만듭니다. 서울 북촌문화센터는 이색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인 여권통문 책 만들기 체험꾸러미를 나눠주고 함께 만드는 겁니다. 실제로 책 만들기 키트 안에는 여권통문 표지와 전문 그리고 책을 읽는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또 설명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서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제작됐는데요. 무엇보다도 전통책 제본 방식 중 하나인 오침 안정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함까지 더했습니다. 이번 체험은 오침 안정법으로 다섯 개의 구멍에 실을 꿰어 책을 만들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웁니다. 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비대면 학습 키트를 만드니 천천히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음도 편했어요. 다음에는 꼭 북촌 가고 싶어요. 북촌문화센터가 처음 시도한 비대면 체험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몇 시간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엄마들하고 얘기할 때도 비대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.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북촌문화센터 근처에 계신 분들 아니면 조금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실 수 있었어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로 다양한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서울 도니문 박물관의 비대면 체험꾸러미입니다. 온라인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동영상 강의와 함께 키트가 전달됩니다. 팔찌 만들기부터 조각고 행거 만들기, 과일 다식 만들기 등 다양합니다. 직접 구매해 동영상 강의를 따라 만들어봤습니다. 네, 실제로 제가 직접 구매해 만든 도니문센의 팔찌 만들기입니다. 이처럼 동영상 강의가 제공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었는데요. 다양한 문화를 멀리 오가는 불편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.